벙커샷 아까 배운 것처럼 벙커샷처럼 이렇게 치면 되는 걸 어. 몰랐어. 내가 그래서 맨날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모님. 이것도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였잖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쳐서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간단하잖아. 이걸 몰랐어. 나 맨날 이렇게 쳤어. 그걸 내가 6개월 전부터 얘기했어요, 사모님. 20분 전에 알았어. 20분 전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다 기억나죠, 이제. 그래, 그렇게 치면 되잖아요. 아, 진짜. 바보. 너무 쉽지? 바보. 너무 쉽잖아. 아. 박하님, 굿. (목소리) 다 고쳐요. 모든 스윙의 교정기. 빈 스윙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빈 스윙은 프로인데 실제 공을 치면 그 동작이 안 나오잖아. 제가 만들었지만 그렇게 효과가 좋을지 몰랐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젖었잖아. 네.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올라가고. 이 여기서 이 폭은 약간 15cm, 10에서 15cm. 네. 다들 뭐 열 필요도 없어. 오래 젖었거든. 이거 봐봐. 이게 쭉 걷지. 여기서부터 봐봐. 굿샷 봐봐. 뒤에서 조심해. 이게 가장 전통적인 그 벙커샷을 배우는 이건 저 말고도 많은 그 교수들이 하는 거야. 봐봐. 근데 지금 봐봐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가 벙커샷으로 해서 우리가 샷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네. 벙커샷이 있으면 봐봐. 헤드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거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없어. 그냥 나는 쉽게 이게 벙커샷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뭐 오픈을 해서 열어서 바깥쪽으로 어려워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똑바로 놓고 그냥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냥 이게 똑바로 가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쳐서 여기서 이만큼 돌리라고 그랬잖아. 네. 이렇게 긁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그렇고, 사장님 일로 오세요. 자, 긁어. 어디 있어요? 해도 여기 있죠. 근데 다 이렇게 치잖아. 샷할 때도. 그러니까 벙커샷을 하고 쇼게임을 했을 때, 보세요. 탁 이렇게 했으면 이게 쇼게임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벙커샷을 해서 오래 긁을 수 있으니까, 느낌을 빨리. 모든 샷은 똑같다는 거야. 벙커샷이 틀리고 그러지 않아. 뭐 이렇게 해서 깎아지. 그건 나중에. 뭐 프로 정도 되고 막 어느 정도 되면. 그럼 여기서 치면 되잖아요. 잘 봐봐. 이 거리는 원래 이제 여기서 거리에 대한 공식. 몇 미터 정도 돼요? 지금까지. 15미터. 15미터면 원래 4배를 쳐야 돼. 4배를 치면 몇 미터를 쳐야 돼? 60미터.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잔디를 쳤을 때 60미터로서 내가 한 이 정도 치면 되냐? 58미터야? 봐봐. 사장님, 연습생 해야지, 사장님. 한번 바닥 때리라니까. 그래, 수도, 봐봐. 그 헤드가 딱 저기 있잖아. 되게 세게 치죠? 근데 한번 봐봐. 사장님, 벙커샷 잘해. 봐봐. 오! 근데 이것뿐이 안 나가잖아. 자, 더 세게. 그게 임팩트인 거야. 팍! 그렇지. 그대로 치세요. 에이밍은 또 우측 보고 있네. 그렇지. 이렇게 보고 지금처럼 확 지나가야 돼. 그래. 어, 굿샷. 굿샷. 봐봐 하나 있어요. 이게 안 돌아갔지. 여기까지 이게 안 돌아가야 돼.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다 똑같아. 여기까지 안 돌아가고 여기서 접어서 올라가는 거 같아. 벙커샷 마스터. 자, 우리 저희 티샷 하지 말고. 저희는 티샷을 하지 않고 세컨샷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벙커 마스터 세월도. 아, 여기도 모래가 좀 있다. 보세요. 다시 똑같지? 여기 이렇게 거 넣어놓고 없어도 돼. 볼 이렇게 해요. 여긴 모래가 좀 많네. 그쵸? 그럼 저기보다 모래 없었으니까 놓고 그냥 똑바로 쳐. 이쪽이 돼. 놓고 헤드페이스 똑바로 해놓고 가볍게 딱 치면 룽 친다. 자, 빨리 와서 치세요. 자, 거기 와서 벙커 마스터 하고 가야지. 공 갖고 와야지, 사모님. 공, 저기 갖고 와, 몇 개 갖고 와. 공.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사모님 티샷 다 하고 이런 게 아닌 게 아니야. 펑커샷 할 때 펑커샷 하나 다 마스터하고 가고. 어? 하면 돼. 자, 자, 해봐요. 투도. 그렇지. 헤드패스 방향이 내가 보내고자 이렇게 해서 똑같아. 사모님 봐봐. 샷도 똑같아. 여기서 이제 펑커샷이 아니라 샷 궤도를 잡는 거야. 이렇게 퍼. 그럼 어떻게 해요? 퍼요. 그대로 가서 여기서 탁. 이게, 그렇지. 와, 그대로 치세요. 자, 손목 끌지 말고, 뒤에서부터 다 긁어 들어가는 거야. 굿! 봐봐, 그럼 방향으로 나갔지. 그 다음에 버리는, 그 다음에 맞추는데. 선생님, 뒤에 한번 봐보고, 뒤에서 한번, 뒤에서 빵 쳐요. 굿! 그대로 치면 되겠다. 그대로, 빵! 오! 굿샷! 좋아! 그럼 사모님 봐봐. 사모님 빈스윙 한 번만 더 해봐요. 빈스윙 거기서 나이스. 거기서 빈 아니 밖에 나와봐. 밖에 나와봐요. 자 이게 똑같다는 거 보여요. 자 가만 있어요. 자 빈스윙 똑같이 수도 가만 있어요. 자 핀으로 쳐요. 이거 똑같이 본컷이랑 똑같은 거야. 핀으로 쳐요. 봐봐 그냥 똑같아. 자 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다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저거 똑같은 거지. 그렇지? 자, 사인이가 펑크샷 원체 잘해도. 자, 오늘 치고. 아, 여기 사인이 왼쪽이구나. 이쪽이야. 왼쪽. 자, 투더. 자, 다시. 투더. 봐봐요. 이러고 있잖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그냥 자신 있게. 물 있었는데 손 잡고 그냥 치지. 뒤에서부터. 우동생. 사장님. 펑크샷 졸업. 사장님. 이거 봐봐요, 사장님.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왜 제가 이걸 왜 펑커샷을 하라고 하냐면, 펑커샷처럼 치면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실질적으로 풀스윙을 할 때는, 네. 이렇게 쳐요. 맞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펑커샷처럼 치고 여기까지 와서 넘겨주는 연습을 사장님 잘하는 거로 내가 잘하는 걸 응용해 줘야지. 네. 그럼 되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궈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 봐봐, 거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들어와서 어깨 이게 수직 낙하 돼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될 수도 그렇지. 여기까지 가서 그다음에 네. 넘어가면 끝나잖아. 그럼 사장님 상체 뒤에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되지. 사장님 그러니까 잘하는 느낌, 벙커샷 느낌으로 볼을 때리고 일어나는 느낌으로 가지. 그러니까 벙커샷은 원체 잘하니까 그 느낌으로 샷까지 응용을 할 것 같아. 어, 그렇지. 어. 더 뒤에 빡! 뒤에서 그렇지 지금 좋아 이렇게 와우 베리 굿 봐봐 헤드 어디 있어요 엑셀런트다 엑셀런트 그렇지 어 웬일이니 쉽잖아 벙커샷 아까 배운 것처럼 벙커샷처럼 이렇게 치면 되는 걸 어. 몰랐어. 내가 그래서 맨날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모님. 이것도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였잖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쳐서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간단하잖아. 이걸 몰랐어. 나 맨날 이렇게 쳤다. 그걸 내가 6개월 전부터 얘기했어요, 사모님. 20분 전에 알았어. 20분 전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다 기억나죠, 이제. 그래, 그렇게 치면 되잖아요. 아, 진짜 바보. 너무 쉽지. 바보. 너무 쉽잖아. 아. 우드도 똑같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제가 아까 뭐라 했는데 벙커샷 했던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치면 되나? 그러니까 이제 봐봐, 가만 있어봐. 공이 여기 있잖아. 공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치면서 뭘 내가 왜 안 맞아요?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맨날 이렇게 치라고 하세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면 될 거. 그렇지 우아하게. 자, 가보세요. 그게 지금 계속 땡겨치고 그런 습관이 남아있으면 그거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그래, 그렇지. 와, 베리굿. 와, 베리굿이. 오, 나이스. 박하님, 굿.